네, 백신 뭐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세가 좀 심상치가 않고요. 매일매일 또 신규 확진자가 지금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남아공에서는 뉴변이라고 표현하는군요. 네. 굉장히 위협적인 모양인데요. 네. 그러게요. 뭐 어쨌든 저희도 이제 오늘 갑자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뭐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그런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그 뉴욕 가고 그 미국하고 이제 유럽은 휴장 이런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그렇죠. 휴장이었는데 그 선물시장을 좀 개장을 했었거든요. 선물시장도 그냥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어요. 근데 마감을 하고 나서 이제 자신 이제 동시호가 재개장을 했을 때뭐 유럽은 뭐 1.5%, 1% 이상 개파락이 나와버리고 뭐 나스닥도 S&P가 지금 1% 정도 선물에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도 0.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증시는 거의 평균,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2% 정도 전후로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두려움, 우려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WHO에서도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지금 이것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퍼지고 있으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먼저 좀 반응을 하는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요. 근데 외국인들 수급만 본다라면 물론 이제 외국인들 선물은 5천 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유가증권 시장만 본다면 1,500억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 업종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어디를 특별하게 더 자동차 쪽하고 금융주를 조금 매도를 좀 많이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군들은 오히려 일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히려 금융 투자라든지 좀 기관을 중심으로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것이 이제 단발 이슈로 끝날지 아니면 이 이슈가 좀그 12월 어떻게 다음 주가 넘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2월 초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지 여부는 좀 앞으로 좀 봐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기대했지만 지금 우리 기대감은 많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좀 흐름 속에서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섹터는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첫 번째는 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저께도 9만 명인가요? 일일 확진자가. 그래서 전주 대비해서 20% 이상 늘어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4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다시 좀 거리두기 강화,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지 않나.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다면 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피해가 될수 있겠죠. 또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좀 하락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또어뭐 백신이라든지 진단 키트 또 이런 바이오주들은 또 아이러니하게 또 코로나가 확산됐을 된다 그러면 또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될수 있다 보니까 이런 세 개의 섹터를 좀 봐야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다 흘러내리고 있어서 뭐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전체 어디가 좀 강하다, 뭐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섣부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지금 무엇도 예측하기 어렵고 또 단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셧다운 관련해서 어떤 좀 종목들이 그래도 수혜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우리가 이제 셧다운해서 수혜주로 과거에 이제 분류됐었던 것들이 일단 택배 관련, 골판지 관련된, 제지 골판지죠.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어쨌든 이제 집에서 혹은 뭐 일반 좀 가정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많아지고 또 어쨌든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택배 수요가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골판지라든지 뭐 CJ 대한통운전 택배 업체들 그리고 음식료 관련된 어쨌든 집에서 음식을 좀 해먹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즉석 제품 뭐 레토릭 제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고 또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게임주라든지 뭐 유통 뭐 이런 업체들이 과거에는
수혜주로 분류가 됐는데 네. 오늘은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여전히 NFT 이슈가 좀 있어서 게임주, 뭐 게임비라든지 컴투스, 뭐 위메이드 일부가 좀 움직이고 있고 실제 네.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컨텐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CJ, ENM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의 흐름을 보신다면 계속해서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리두기 강화 관련돼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는 지금 특별하게 상승하고 있지 않다. 전체 시장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기대했던 뭐 여행, 항공 쪽 또 뭐 심지어 의류 쪽까지도 큰 기대 못 미치는 그런 주가 네.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뭐 첫 번째 이유는 많이 하락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위드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었다라면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정말 타격이 큰 타격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진락하겠지만 지금 엄밀히 따지면 대부분의 그 여행, 항공, 뭐 면세점, 뭐 이런 기업들 보시면 주가 흐름 보시면 저점을 계속 이탈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면은 코로나가 재확산돼 가지고 어떤 뭐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 물론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이런 악재가 발생했을 때 언젠가는 다시 또 위드 코로나 갈 것이고 또 당장 어떤 우리가 셧다운이라든지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로 해서 단기적으로 충격이 좀 발생하면 뭐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추세 전환이든 그런 흐름은 한번 정도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섹터 좀 관련 종목들의 좀 기술적 분석은 좀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일단은 뭐 첫 번째는 항공주들이 항공주 좀 살펴볼까요? 예, 살펴봐야 네. 될 필요가 있겠죠.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오늘 평균 3%대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그 18,000원대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네. 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 지난 8월 달까지 주가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뭐 LCC 항공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항공사들이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강원랜드를 필두해서 카지노주들. 최근 카지노주들 흐름을 보시면 악재가 나올 때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하고 뭐 좋은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상당히 미약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여행의 가장 그 꽃이 이런 카지노 아니겠습니까? 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 가지고 조금 우려감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특히 강원랜드가 한 3%가 더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최근 추세 하락 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CJ CGV처럼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로 복귀가 됐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있고 또 연말에 준비라기보다는 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극장 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신규 개봉한 네. 작품들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방학이라든지 또 수능이 끝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극장을 좀 관람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만약에 거리두기가 강화된다라면 아무래도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섹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시 오르지 않으리란 법은 없는 그런 종목들. 근데 지금이 저가 수준에서 매력이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지 네. 아니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네, 그것도 좀 체크해 주세요. 저는 뭐 그 기업별로 업종별로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저점은 계속 이탈하고 있지만 그 쇼핑 관련된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전 나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오히려 코로나 역설이라고 해서 고가 제품, 고가 브랜드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좋습니다. 좋은 거에 반해서 지금 주가가 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저평가에 대한 인식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서 모두투어, 하나투어, 뭐 카지노라든지 뭐 호텔실라 이런 면세점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움직였었던 것인데 그 기대감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 특히 여행은
일부 동남아 쪽에 여행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전만큼 활발하게 막 가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쵸. 또 여행이라는 게 내일 당장 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짧아야 정말 한두 달, 길면 뭐 4, 5개월 정도를 계획하고 가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이 다 그냥 흐지부지 되는 부분들이 네, 좀 있다 네. 보니까 그런 쪽은 아무래도 실적에 영향을 더 안 좋은 실적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연말 소비 축제가 펼쳐지는데 그런 어떤 수혜를 우리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본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의류주들이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그러니까 인플레이가 계속 고공행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견조하다는 게 계속 지표로 확인되었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약간 노이즈가 있는 게 그게 비싸지니까 먼저 구매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그 일부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감들, 거기다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발생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경제가 셧다운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일반 소비자들이 지갑 열기를 좀 꺼려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소비가 또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도 한 달 지나고 나서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안 좋은지 좋은지를 체크하면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뉴 바이러스가 아직은 뭐 전 세계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처럼 확산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은 이런 쪽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뭐 선입구의 주요 이슈로 이제 잡아주신 또 분석 들어갔던 게 남아공에서 델타 변이 보다 더 두 배가 위협적인 뉴 변이에 대한 얘기. 그 안에서 이제 셧다운 관련주라든지 또 리오프닝주, 바이오까지도 얘기 드셨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가장 좀 선호한 종목을 뽑는다면 항공 쪽인가요? 네, 네. 저는 뭐 대한항공을 좀 선택을 좀 해봤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주들은 여전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해서 대한항공의 3분기 실적도 보시면 함물 수요 자체만으로도 여객 수요가 있었을 때 뭐 작년 말고요. 2019년인가요? 네, 뭐 네. 그때랑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화물 물동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단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IT 제품이라든지 이런 네. 고부가 가치 제품들의 수출 물동량 증가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네. 오히려 여객 수요가 조금 회복이 좀 더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항공 화물로 또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유가가 어찌되었든 지난달까지 조정 없이 올라왔던 유가가 오히려 이번 달은 반등 없이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네. 유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대한항공 오늘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2만 7천 원대를 좀 위협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저는 2만 7천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한 번 정도는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제가 그 과거에도 흐름을 보시면 이러한 그 미국이 좀 휴장일 때, 그러니까 연휴일 때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가 어떤 악재로 해서 흔들려가지고 큰 조정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미국이 의외로 조정이 안 나와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급반등세가 계속 나오는 경우 케이스가 있고 반대로 미국이 큰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큰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먼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생각했던 것 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금 공략 한 번 정도 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네.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시장 자체가 뭐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한 2만 5천 원 정도를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일이고 함께 종목도 분석해 주신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